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사입니다. 오늘 그 여러 매체를 뒤적이다가 게임 메카라는 이 잡지를 보니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임이 스타듀밸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듀밸리가 그것도 막그 농장 경영하고 그다음에 무슨 이웃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뭐 동굴도 탐험하고 막 그런 게임이거든요. 근데 2D 도트로 돼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트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스타듀밸리도 되게 재밌게 즐겼는데 지금 여러분 그 동물의 숲 제가 하고 있는데 동물의 숲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인데 여기 보시면 그 스타듀밸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회사에서 또 새로운 후속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위치브룩이라고 하는데, 위치브룩이라고 하는데, 스타듀밸리 유통사이자 스타바운드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한 처클피쉬라는 곳에서 위치브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딱 보면, 이거는 2018년에 처음 공개된 작품이고요. 스타듀밸리가 연상되는 그래픽, 그러니까 2D 도트 그래픽이죠. 그다음에 게임성에, 해리포터에서 볼수 있는 마법학교라는 컨셉트를 섞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참신하지 않습니까? 마법학교.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빨리 발매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발매일은 미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년 만에 스크린샷이 추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위치브룩에서 플레이어는 마법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해리포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학교를 다니면서 메인 퀘스트, 사이드 퀘스트, 데이트, 채집, 낚시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졸업을 해서 뭐 포화증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스타듀밸리는요 이렇게 위에서 그냥 그 탑뷰라고 그러죠. 위에서 보는 방식인데 이거 쿼터뷰입니다. 그죠? 4분의 1, 그 45도 각도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플랫폼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플랫폼 뭐 PC랑 무슨 스위치 같은 거로도 낼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 스타듀밸리도 스위치로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거 나오면 저는 이거 바로 필구 구매 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방송을 하도록 할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플레이어는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면서 통금 시간에 교수를 피해서 학교를 몰래 돌아다니거나, 어우, 재밌겠다. 다른 마법사와 결투를 벌이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고 하네요. 어우, 진짜 기대된다.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목표지만 유저의 재량에 따라서 졸업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도 있다. 그렇죠. 좋다. 저 같으면 졸업하지 않고 몇 년을 즐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탑뷰 시점에서 쿼터뷰로 시점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약초를 뽑을 수 있는 원인실이나 학교 밖 도시, 물약을 만들 수 있는 물약교실이 추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다 아마 자기가 꾸밀 수 있을걸요. 집 같은 것도. 근데 보는 게뭐 물새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대로 나온다면 콘텐츠가 너무 풍성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돌 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자동차 보면 유럽풍으로 돼 있어요. 역시 마법학교 그러면 또 해리포터 그럼 또 영국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계절 이런 걸 보면은 계절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조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계절도 표현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이 다 구현될 수 있을까? 이거는 나와봐야 합니다. 나와봐야 알죠, 그렇죠? 근데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그래픽이 더 아기자기해진 것 같아요. 스타듀밸리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이런 거 아마 하나하나씩 다막 구입하거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아이고 마법 학교 같은데 여기도 보면 뭐 지금 밤인 것 같은데 저 눈이 오는 지금 사계절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밤과 낮도 충실하게 표현되어 있고 날씨도 있고 여기 지금 뭔가 마법 물약 같은 거 만드는 지금 씬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오면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옛날에 위치부르기 옛날에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탑뷰 위에서 보는 거였는데 지금 4분의 1 위에서 보는 걸로 돼 있죠, 그쵸? 야, 이거 진짜 엄청 기대작입니다. 최고 기대작입니다, 저의. 그래서 빨리 발매되길 기다리면서, 여러분. 예, 지금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소개해드렸고요. 나중에 이거 나오면 제일 먼저 구매해서 제일 먼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